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야, 오늘 센 분도 많이 만나요. 네, 한번 뜯어봅시다. 자, 진마초 체크 결과 한번 더 볼게요. 네. 타이슨 사범님이죠. 자, 진마 진출하고, 이창호 사범님입니다. 자, 면포까지 놓고요. 오늘 잘 두시는 분 많이 걸리네요. 자, 귀상까지 한번 진출해봅시다. 귀상 진출해보고, 천천히 한번 더 볼게요. 그러게요. 공을 빠르게 내리고 두시네. 공을 빠르게 내리고 두시고. 졸려서 상 나갈게요. 네. 귀만 한번 올려보고요. 천천히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두시는 사범님이라 가지고 천천히 한번 공략해보죠. 자, 찾기 1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찾기로 확보하고요. 포괄하면서 차를 걸겠다 뭐 그런 건데, 차가 일단 진출할게요. 진출하고, 포가 이제 차를 걸겠다 이거죠. 그렇게 놔두시고, 차를 거시진 않네요. 상이 나가면 이제 밀겠다. 상이 먼저 진출할게요. 상이 먼저 진출해 봅시다. 졸병대를 붙이면은, 당기겠다 그런 얘기고. 뭐 수비하겠습니다. 일단 수비하면서 천천히 응수해 볼게요. 당장 크게 공격할 방향이 없으니까 수비를 먼저 갖추고 천천히 한번 더 보죠. 이 자리 오면 이제 합병을 하니까 그렇게는 둘수 없을 것 같고. 양사 올려 볼게요. 양사 다 올려 가지고 차가 이제 반대로도 좀돌수 있게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이 여기 갔네요. 상이 여기 가셨다. 차후 뭐 나중에 상이 좀 멀리 보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수비를 먼저 좀 갖추고 둘게요. 예, 천천히 응수합시다. 수비를 갖추고 두겠습니다. 수비를 갖추면서 뭐 천천히 한번 넣어볼게요. 양포 분할도 시도하고, 매기상을 짜셨네요. 네, 저도 그냥 갖추면서 좀먼 훗날을 좀 도모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할 데가 없어가지고 훗날을 좀 도모해 보죠. 이포를 넘기고 뭐 이포를 넘겨가지고 훗날을 좀 도모하면서 두겠습니다. 여기 밀시겠다 그런 의도도 있고요. 일단 포를 넘길게요. 미는 건 이제 차로 먹으면 되니까 포를 넘깁시다. 포를 넘겨주고 지금 당장 못 밀죠. 먹기 때문에 차를 거셨는데. 상으로 친다, 장군. 먹는다. 별로 이득이 없네. 쳐보려고 해도 별로 이득이 없네요. 차가 일단 쭉 빠집시다. 이쪽으로 빠질게요. 쳐보려고 해도 별로 이득이 없어가지고. 다 포를 배치라고요. 양포분할도 시도하고, 뭐 천천히 눕시다. 네. 천천히 공략해보죠. 굳이 뭐, 위험하게 두지 말고, 천천히 공략합시다. 일단 여기를 한번 밀어볼게요. 밀어주고 이 포를 좀 쫓아야 되겠네요. 이 포가 좀 얄밉네. 이 자리가 그죠? 좀 얄미워가지고 뭐 당기면서 좀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차를 하시겠다 그런 의도도 있고요. 일단 여기도 한번 밀어봅시다. 여기도 한번 밀어주고 졸병을 좀 도강하면서 뭐 한번 더 보죠. 무리하지 않고. 상대분이 뭐 워낙 유명한 사범님이시기 때문에 괜히 무리한 수보다 천천히 응수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한번 당겨서 지켜줘야 되겠네요, 그죠? 포로 말을 치는 수뭐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지켜주고 일단 또 당기고요. 일단 모으고 모으가지고. 무리하면은 한 수에 또질거 그러니까 뭐 괜히 무리한 공격보다는 천천히 넣어보죠. 밀고 나중에 여기 들어서겠다 그런 것도 있죠. 밀어가지고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띄워볼게요. 띄워주고
이 졸도 좀 당겨가지고 차가 좀 빠지는 길도 좀 마련해놔야겠네요. 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리해가지고 무리하게 공격하다 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졸병대를 먼저 붙이시네요. 안 먹기도 그렇네. 먹고 갈게요. 먹고 포가 먹겠죠. 마가 한번 떠보고 싶거든요. 저는 장고를 많이 하게 되네요. 마가 한번 뜨면은 올리나? 차가 한번 침투해 봅시다. 공격적으로 침투를 한번 해볼게요. 당장은 지금 죽는 기분은 없으니까 침투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가 떠가지고 이제 마대를 한번 붙여볼 수 있는데 마대를 붙여가지고 좀 약화시키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마가 떠가지고 이 마대를 한번 붙여봅시다. 가볼게요. 워낙만 형태를 좀 깨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먹었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먹으면 뒤가 약해지는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주고 워낙만 형태를 좀 깼고요. 이쪽에 이제 좀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상대 기물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양상이 있고 좀 조심해야 되고 저는 양차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험으로 봐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덤점수만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공격을 하실지 한번 봅시다. 저렇게 응수를 하시네. 당기면서 좀 응수를 하시네요. 일단 차가 말을 달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을 달라고 해보고 마가 앞으로 나가는지 차로 지키는지 뭔가 한번 봅시다. 차가 지키는지 마가 나가는지 일단 보고 응수를 보고 한번 더 볼게요. 어렵죠? 네. 차로 지키시고 일단 이 자리 들어설게요. 초가 유리한 것 같다고요? 네, 여기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라인, 이쪽 라인 들어서 가지고 이 말을 계속 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상으로 나중에 이렇게 때리는 맛도 있네요. 일단 한번 밀어볼 수도 있거든요. 한번 밀어보고 싶은데. 먹으면 여기를 이렇게 밀 수가 있거든요. 막아 나오나? 아, 복잡하네. 이쪽을 허물어 봐야 되는데. 먹고 와봅시다. 먹고 와볼게요. 먹고 공략 가봅시다. 먹겠죠? 먹으면 여기를 한번 밀어볼게요. 여기를 밀고 상납합시다. 상납. 상납장기. 그리고 여기 또 밀고 갈게요. 상납장기로 가봅시다. 지금 차로 못 먹고 병으로 먹거든요. 쓸면서 이제 말을 걸 수가 있는데 쓰는 수보다 밀고 가는 수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밀고 가는 수. 네, 상납하면서 한번 가보죠. 네. 먹으면서 이 말을 걸고요. 마가 걸렸으니까 아마 뭔가 응수를 할 겁니다. 살 올리든가. 그렇죠. 이렇게 응수를 하면은 일단 차가 걸렸으니까 일단 말을 달라고 또 가고요. 아, 마가 떠서 또 차를 거네요. 차가 어디로 갈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쭉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이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이제 포를 눌러가지고 뭐 장구 불러면서 좀 들을 수도 있고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한번 가보고 지금 마도 좀 써야 되고요. 그죠? 기물을 좀 이제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5초 남았습니다. 찹기를 먼저 확보하시고 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 먹을 수 있죠 지금? 먹으면 뭔 수가 있나?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먹고 가봅시다. 조를 병을 죽이시는데 일단 먹고 가보죠. 치시겠다. 마루 이게 드시겠다는 거고 지금 면포 잡으러 뜰 수가 있거든요. 일단 면포 잡으러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면포를 잡으러 가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면포 잡으러 가볼게요. 상이 긴상 떠서 면포 여기 먹으면 이제 먹고 이제 포를 먹겠다 그런 거죠. 봅시다. 지금은 여기 외통이죠. 외통. 외통이거든요. 외통이라 가지고 포가 와서 막든지 대차라든지 둘 중 하나 했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차장이 외통이라 가지고 일단 포로 막는 수를 선택을 해봅시다. 포로 막는 수를 선택을 할게요.
10초 남았습니다. 포로 막론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외통수니까 포가 있어가 좀 아무래도 위험한데 저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먹고 오시네요. 먹었을 때 일단 안 먹을 수가 없고요. 그죠? 먹었을 때 일단 안 먹을 수가 없고 이제 0.5점 차인데 그렇죠. 이게 졸병대를 할 수가 없네요. 먹으면 상이 여기 뜨는 수가 무섭거든요. 여기 뜨는 수가 무서워가지고 일단 이 면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먹으면 좀 위험할 듯 합니다. 면주를 잡아볼게요. 면주 잡아봅시다. 네. 면주 잡아볼게요. 이 먹으면 이제 상 때문에 이 장군에 가거든요. 장기가 끝나니까. 일단 뭐 이렇게 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먹으면 이 상 뜨는 수로 방비를 모을 것 같아요. 차가 포를 친다. 차가 포를 친다. 사로 받는다. 외통입니다, 외통. 이렇게 이제 먼저 쫓는 수도 있는데. 하하, 이게 좀 어렵네. 일단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쫓아봅시다. 포가 차라면 쫓아볼게요. 차가 이제 반대로 돌겠다는 의도인데. 포가 차를 걸고요. 이 포가 차를 걸고. 다음에 차가 포 때릴게요. 다음에는 차가 포를 때릴 수 있습니다. 차가 걸렸기 때문에 이탈하면은 차가 포 때리고 먹으면 여기 입구에 외통이네요. 그죠? 10초 남았습니다. 차가 걸렸죠?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은 차를 죽이네요. 그냥. 차를 그냥 죽여버리시네.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네요. 그죠? 안 먹을 수가 없고. 형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일단 그걸 봐야 될 것 같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장군 노리시겠다는 거죠? 궁이 돌면 되긴 되는데. 차가 면주로 오는 건 큰일 납니다. 차가 면주로 오면은 상장 치고 궁이 돌았을 때 차가 그냥 포로 때려버립니다. 포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일단 마가 먼저 빠질게요. 마가 먼저 빠져가지고, 아, 마를 쳐버리나? 마를 치는 수도 있네. 장군의 궁이 돌지 뭐하네.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사올린 건 포로 치겠죠? 사올리면 또 포로 칠 것 같은데. 응수가 어렵네. 포가 일단 넘어갑시다. 포가 먼저 넘어갈게요. 포가 먼저 넘어갑시다. 포를 먼저 넘겨볼게요.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장구 쳤기 때문에 궁이 일단 돌 수밖에 없네요. 그죠? 궁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장군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쓰면은 자포장 때리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마로 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장군을 막아주고 상이 또 살을 노리네요. 이 상 이제 불편한 상을 잡아먹어야 되겠네요. 이 자리 가서 상을 달라고 합시다. 여기는 죽이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이 궁이 못 돌게 하기 때문에 이 상을 잡으러 갈게요. 얘를 잡으러 갑시다. 여기 때릴 것 같거든요. 얘를 일단 잡아먹고 못 죽겠다 이거죠. 일단 포를 누를게요. 포를 먼저 누릅시다. 일단 또 포가 넘어가야 되겠네요. 포가 넘어갑시다. 포가 좀 포로 가볼게요. 포가 살을 치겠다. 가봅시다. 장군이네요, 장군. 장군이 굉장히 무섭네. 일단 장군 부르고요. 포로 이제 상 또 때리겠다. 그런 거죠. 이 장군도 있고. 이제는 이 포를 잡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 포를 잡으러 갑시다. 이 포를 잡으러 가야 되겠네요. 이거 장군 치고 공 돌면 양수겸장 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외통 나옵니다. 이 포장 부르고 돌면은 이 상장, 포장, 양수겸장 나오거든요. 이 포를 노려야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먹으면 이 포를 먹을게요. 차를 먼저 노렸죠. 차를 먼저 노리셨고.
차가 일단 빠져야 되겠네요, 그죠? 10초 남았습니다. 한 칸만 빠져봅시다. 이 상위 나가서 이렇게 지키는 수도 있거든요, 이 포를. 그래가지고. 네, 일단 포를 먹고요. 병으로 살을 먹으면은 포로 사 때리겠습니다. 포로 사 때리면서 먹으면 외통이거든요. 포로 지금 사 때려버리면은 외통 나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잘 넣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뭐 이렇게 먹어버리면 포로 살을 쳐버리거든요. 궁으로 못 먹죠. 살을 못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입궁입니다. 그냥 외통이거든요. 그냥 외통 나오니까. 상으로 이렇게 한번 땜빵을 줄 수는 있겠네요. 상으로 한번 땜빵을 줄 수 있는데, 그냥 먹어버리면 되니까. 먹으면 여기를 또 궁으로 못 먹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먹어도 되죠. 뭐 이렇게도 됐답니다. 이제 궁으로 못 먹고 살을 못 먹죠. 장물이니까. 포장이고. 네, 요런 수도 좀 있네요.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밀더라도, 포가 피하면 여기를 먹겠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외통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여기 입궁이니까 그냥 끝나게 될 듯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로 사 때려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아마 여기 또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부분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서 이제 마가 차를 걸면서 좀 수를 냈는데, 네, 여기서 마가 빠지면서 이제 포로 차를 걸었는데, 여기서 차가 이렇게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이 포가 면포가 차를 걸었는데, 만약에 차가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이 차가 걸렸으니까, 만약에 차가 뭐 피한다 아니면 조를 먹는다 이러면 어떤 수가 있냐면은 차가 포로 때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차가 포로 때려버리고 이렇게 살을 못 먹죠. 포장물이니까.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여기 먹고 이 외통이거든요. 이수 노린 겁니다. 이수. 이게 꼬링이죠. 살을 못 먹고 포장물이니까 궁으로 못 먹거든요.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병으로 드셨죠. 차 죽이고. 여기서 좀 기울었지 않았나 예상되어지네요. 먹고. 그리고 여기서 상이 뜨셨던데. 네, 이런 수가 또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마가 나가서 마가라고 했는데, 마가 나가면 어떤 수가 있냐면 마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먹어버리면, 만약에 먹어버리면 이 장군에 궁이 들어가지 못하죠. 포장군이니까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네, 이런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